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아직까지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복된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잘했다는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전도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는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7장 찾으시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로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령과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떡 대신에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떡 달라고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떡 대신 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었다가 이거 다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잖아요. 물어 죽으면, 물려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고 보면은 알을 달라고 하면 알 대신에 정갈 줄 자가 있겠느냐? 이 떡하고 돌덩어리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떡이라는 게 빵이기 때문에요. 빵하고 돌덩어리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생선도 얼른 보면 이게 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한 거. 그리고 알하고 정갈하고 얼른 보면 비슷하잖아요. 정갈도 약간 말리면 알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그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하시면서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걸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중에는 떡 대신에 돌을 줄 부모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알 대신에 정갈 줄 부모도 없고 그리고 이제 생선 대신에 뱀 줄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고 뱀을 주고 정갈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 마귀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인생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돌을 주고 그리고 뱀을 주고 정갈을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천부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말을 쉽게 풀면은 떡과 생선과 알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떡도 주고 생선도 주고 알도 주는데 주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 나타내실 때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떡 주시는 떡이 있고 생선이 있고 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압축요약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는데라 그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부모는 자식이 악해도 말을 안 들어도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우에는 인간 배우에 돌을 주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 떡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떡을 먹으면은 생명이 성장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준다. 그 생명이 없는 것을 주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하면은 결국은 떡하고 돌 두 가지를 말하는 책이라고 성경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떡을 주시는 분인데 마귀는 돌을 주는 자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옷은 씨를 약속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생명 주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역사 속에서 생명 대신에 돌을 주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엉뚱한 걸 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는 역사 속에 사는 일이 생명 없는 것만을 계속 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장에서도 가인의 후예는 셋의 후예는 그 5장은 생명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많은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거기에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살다가 죽었다란 말이 있는데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예는 살다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죽은 겁니다. 완전히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율법 내려주신 이유도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긴 인용하는데요, 돌을 계속 주는 겁니다. 십계명 지켜. 지키면 좋은 데 갈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못 어기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면, 어기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 제도 주셨고, 못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등진 모든 그 역사 배후에는 전부 다 돌밖에 없는 돌. 돌을 계속 주는 겁니다. 생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식을 계속 행해도 결국에는 아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만 먹인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먹은 것은 순전히 종교의식을 행했지만 전부 다 먹은 것은 돌인 겁니다. 생명이 없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먹인 것이 생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돌을 먹여놨습니다. 마귀는 진짜 떡 달라 그러면 돌을 주는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했는데 잘못 구하니까 결국은 얻긴 얻었는데 돌을 얻고 그리고 뱀을 얻고 정가를 얻은 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구한다고 했지만 잘못 구함으로써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참 교회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명의 떡을 먹이는 교회는 너무나도 적고 매주일마다 모이고 찬송하고 하는데 그 내용 보면은 결국은 돌을 주는 겁니다. 돌을. 아무 생명이 없는 이제 그런 일이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서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리스도 없는 종교가 생길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회개 없는 용서, 용서는 얘기하는데 회개가 빠져 있고 중생 없는 구원, 구원은 얘기를 하는데 거듭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얘기를 하는데 지옥 없는 천국. 그리고 우리 시대만큼 많이 배우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고 유학도 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데 그 많은 공부가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돌인 겁니다. 그게 생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많은 철학이 있고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고 그리고 뭐 신학 사조도 다양한데 그 내용 속에 그거 먹고 생명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돌입니다. 노벨상 탄 사람 책 보고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근데 뭘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열심히 배우고 익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생명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있고 별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먹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돌입니다. 마귀는 돌을 주고 그리고 뱀을 주고 정가를 줍니다. 그 힌두교도들 중에 고행하는 힌두교도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뭔가 구원 얻어보려고 그 정가에 쏘이는 고통처럼 그런 아주 엄청난 고통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마귀는 뱀을 줍니다. 뱀에게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는 떡을 주지 않고 돌을 주고 뱀을 주고 정가를 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가 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 사상도 알고 보면 뭡니까?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돌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이게 뱀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스탈린도 원래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신학생으로 있다가 공산주의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진화론과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서 잔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 수가 한 3천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원래 김일성도 원래 어릴 때는 교회 다녔다는 거 아시죠? 북한 김일성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어릴 때. 그 같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미국에서 목회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기독교 학과 선생이고 근데 이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생명 없는 것을 주고 인간을 결국은 괴롭게 하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카메론에 여기 그 이제 폴포츠 아시잖아요. 폴포츠 캄보디아 폴포츠 역사 선생이었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에 딱 물이 들어서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배후에 그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는 자가 또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부모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마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참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천부께서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을 받았고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을 간절히,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유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나눠주의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이 헬라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는데 알로스는 이제 헤테로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과 사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헤테로스는 서로 아주 완전히 다른 걸 말하는 거고 알로스는 동질, 같은 질인데 구별만 되는 겁니다. 이게 알로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런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오셨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오순절에는 그들의 속에 정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도 성령을 받았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의 역사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역사를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경에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 모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 여기지 말아라. 바람과 성령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바람이 이모이로 불매 바람은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처럼 성령도 역사하고 싶은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람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의 주장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성령께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바람대로 이리로 오라 하라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성령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바람이 샥 지나가면은 먼지가 일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제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 모여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기 때문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지나가면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의 소리가 영혼 속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곳이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의 소리가 영혼 속에 들려서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면서 거듭나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소리가 영혼 속에 들린다 그 말입니다. 복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소리는 들어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 속에 성령 역사하시면은 영혼 속에 복음이 깨우쳐지고 신비하게도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거듭났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사람과 유사한 겁니다. 노를 저어서 몸 받아 항해하려고 그러면은 길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범선이 바람 받아가는 것처럼 범선이 바람의 힘을 받으면은 항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저어가는 배 같은 경우는 뒤에 줄이 매달려서 육지에 말뚝이 딱 박혀 있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선은 다릅니다. 범선은 줄을 묶어놔도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불면은 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뭐 안 끊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술 끊어지지요, 담배 끊어지지요, 나쁜 취미 끊어지지요, 다 끊어집니다. 물론 식욕 같은 건 안 끊어지고.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무리 가운데 있으면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신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바람 힘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철새들이 날개 치며 날아가는 새들
그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날아가니까 힘드는데 맹금조들은 바람받아 가는 거잖아요. 바람받아서 상승기를 받아서 쫙 또 올라와서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게 힘들까요? 이렇게 가는 게 힘들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람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연결이 딱 돼서 잘 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걸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사람에게 신앙 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줄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면은 이 세상이란 바다를 힘차게 항해할 수도 있게 되고 철새들이 멀리 날아갈 때 바람 힘을 이용해 날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힘차게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비둘기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제도로 바르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다고 하신 이유는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성령이신데 우리가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 바르고 깨끗하게 생활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비둘기는 악의가 없잖아요.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힘있게 그리고 바르게 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도 까마귀 내놓으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사지 뜯어먹느라고. 비둘기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들어왔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아도 이제 성령의 어떤 힘 같은 게 약해지면은 세상에 딸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세상에서 좀 더 구별되고 좀 더 바르게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죄에서 구별되어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과 같이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계속 이제 일깨우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더 커지고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점점 더 올라와서 힘차게 살 수 있는데 성령의 불길이 꺼지면은 지옥 가는 사람 보더라도 그냥 뭐 건질 받을 사람 건진 받겠지 뭐 꼭 내 책임이나 뭐 받을 사람 받겠지 뭐 자기 책임이지 뭐 내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이제 역사를 강하게 해주시면은 이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타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힘있게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성령의 불길이 필요한 겁니다. 또 성령을 성경에서 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영혼의 갈증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먹으면 채워지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영혼의 해갈이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령이 강처럼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반석을 치니까 강이 흘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강물에 참여해서 해갈했습니다. 반석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속에 강이 흘렀고 거기에서 해갈한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참여해서 그 물을 같이 마심으로써 같이 해갈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마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안에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한 몸 안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이 자꾸 마르는 이유는 물이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혼의 갈증이 심하게 생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물로 표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물을 마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해갈이 되고 그리고 영혼의 갈증이 이제 해갈이 되고 더 힘차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해 본 사람은 꼭 반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그 술 취하는 그 행동 반대로 하면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받을 때도 구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술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술 안 먹으면 술 충만할 수 있는 재주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 딱 걸어 잠그고 난 다음에 술도 안 먹으면서 나는 술 충만할 걸 믿습니다 하면 술 충만해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술 충만하려면 술 있는 곳에 가서 술을 일단 많이 마셔야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봐요. 개 모임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학교 수업을 참석하고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해도 속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에 참여해서 같이 교제하고 헤어지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사이에 마음과 생활이 왜 바뀔까요? 성령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술 있는 곳에 참여해서 술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일단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마음을 열고 충분히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술 먹는 충분한 시간을 안 가지고 그러면서 술 충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시간 투자를 안 하면서 어떤 좋은 결과 얻으려 하는데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결과를 얻으려면 시간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술 충만하는 사람도 보세요. 술 충만한 사람은 술 있는 좌석이 있으면 어김없이 가죠. 그리고 앉았다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리고 1차, 2차, 3차는 더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술 친구가 또 많아요. 술병하고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마셔요. 그리고 그 사람은 술을 끼고 사니까 충만할 수밖에 없고 술의 힘으로 힘차게 살지 않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에 연결이 될 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술친구가 많은 것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옆에 같이 있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힘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힘있게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술을 충만해도 술 충만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술 깨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때 충만해서도 또 구원받은 무리를 등한히하고 말씀 등한히하면 또 보통 사람으로 또 돌아갑니다. 항상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 받을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사람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은 사람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 성령 받은 것을 기름 부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말씀을 기름 부음 받고 말씀을 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불신자들이 모르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선지자처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잖아요. 자매들도 설교는 못할지라도 불신자들에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구원 받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도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막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을 이렇게 아주 요약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보세요. 9절에 보시겠습니다.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그 뒤에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1장 12절입니다.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그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면은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주시고 생선 주시고 알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역사를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말 주는 증거가 떡을 주고 생선을 주고 그리고 알을 주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를 나타낼 때 성령 역사를 나타낸다는 뜻이 뭘까요? 제일 첫 번째가 떡을 주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떡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떡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하나씩 정확히 깨달아져 가는 것이 성령 역사인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시겠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떡을 주시지만은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해주실까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육신은 음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부모가 떡을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떡을 주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영혼 속에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씩 깨달아지고,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하신 일을 더 알아가는 그 자체가 성령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뜻, 성경이라는 이 말씀의 뜻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은 떡 대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성경을 더 정확히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떡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더 알면 더 알수록 그 사람은 더 힘차게 살 수 있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피를 흘리셨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더 힘있게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제일 첫 번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더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신성,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인격,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제조로 우리 힘으로 성경을 깨달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양식을 모을 수 있고, 우리 양식 창고가 가득이 찰 수 있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44편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144편 13절 144편 13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 말씀에서 실제로 우리의 곳간에 곡식이 아주 가득하면 좋겠죠. 그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고 우리 영혼의 곡식 창고에 백곡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일날 그냥 들렁들렁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일날 정말 내가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새겨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했고,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16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1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고,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좋은 교훈들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성경 읽다가 하나, 왜 그 잠언 31장에 왜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그 말씀이 왜 있을까, 그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현수관 여인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방석을 짓는다 했을까? 그것이 좀 궁금해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방석을 지으며, 그것이 우리나라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방석이고 잠언 7장에서는 이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불을 지으며 방석을 지으며, 그 이불은 눕는 곳이고 방석은 앉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가 아, 이렇게 교훈 받아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정답은 아니고 교훈입니다. 현수가 연인이 왜 자기를 위해서 이불을 짓고 자기를 위해 방석을 짓는다는 말이 나와 있을까?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그걸 생각하면서 아, 이거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자기 앉을 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자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앉아야 될 자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좋은 교훈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짓는다는데, 그냥 방석이 아니라 아름다운 방석을 짓죠.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그 자리가 있잖아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그 자리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성도라면은 주일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자기 자리잖아요. 구역 모임이 있을 내 자리,
조모임의 그 자리, 그 자기 자리를 잘 안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을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 보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불이라는 뜻도 되더라고요. 이불.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잘 알아야 돼. 그죠? 엉뚱한 데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불신자들하고 같이 누워있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울 자리. 그래서 아, 이게 앉을 자리에 앉아있고 누울 자리에 잘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교훈도 받아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을 자꾸 배우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많은 말씀 말고 여기 이제 주일날 말씀 들을 때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꽉 새겨지면은 1년이면 52주지요. 52개의 말씀만 마음속에 꽉 새겨지면은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새겨져 도와달라고. 한 말씀이라도 의미를 정말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는 이것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내 힘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떡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혼에 힘이 되고 그리고 힘차게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도 누가 예수님의 도움 받았냐 하면은 아무나 도움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찾는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 가신 이후는 사마리아 여자가 간절히 찾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저 몽골 다녀왔는데요. 우리 저 이제 그 노방전도 해가지고 참 그 신기하더라. 노방전도 했는데 우리 팀이 전도했는데 12명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11명 정도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받은 것 같게 받은 것 같아요. 받아갔는데, 근데 그 중에 아,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이 찾는 사람이구나, 찾는 사람. 그러니까 찾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씩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가능하면은 앞자리가 좋은 겁니다.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뒷자리에 앉으면은 좀 불리해요. 말씀 듣다가 좀 힘들면은요, 앞에 앉은 사람은 뒤를 볼 수도 없잖아요.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은 앉아 있다가 한 명, 두 명, 세 명, 세기도 하고 생각이 안 돼가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뭐 뒤에 앉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사모하는 사람, 있는 사람 속에 지금도 주님 두루 역사하시는 게 맞잖아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생선. 근데 어떤 생선 줄까요? 부모가 자식이 생선 달라고 그러면은 어떤 생선 줄까요? 구운 생선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도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선 주지 않겠느냐, 생선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주님께서도 구운 생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그리고 여기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끌고 올라오니까 이미 9절에 말씀하기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위에 생선이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놓여 있는 걸 보여주시고 지금 잡은 생선들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그래서 이미 숯불 위에 놓여 있는 생선을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물고기를 잡아오기 전에 이미 물고기가 위에 있었습니다. 구운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를 주님께서 먹게 하셨잖아요. 자, 구하는 사람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생선 주신다. 구운 생선 주시는 겁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할 때 그냥 생선 주는 게 아니라 요리해 줄 거 아니에요. 요리해서 구운 생선을 주시는데 성령께서도 꼭 그와 유사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 영혼 눈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면은 생선이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가져와 보니까 거기에 벌써 숯불 위에 떡도 놓이고 생선도 놓여있는데 불 위에 구워져 있는 생선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뭘 보게 해주시냐면은 구운 생선을 보게 해주시는 것처럼 신기합니다. 자, 생선은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데 성도인데 불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잡아서 죽여서 불 위에 굽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생선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 속에 인물들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주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다 하나같이 잡아바치는 거예요. 구운 생선처럼 하나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워보고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성령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더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시면은 희생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뭐 신령하다고 하는데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물질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경 배움 배울수록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희생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걸 주님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생선 먹으면서 주님 떡을 주시고 생선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와서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잡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깨달아가는 사람은 뭘 깨닫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 성경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게 물고기가 그리잖아요, 그림자인데 주님이 구운 생선 그걸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처럼 성령이 내 속에 정상적으로 역사하고 있으면은 먼저 시간을 주님 앞에 틀림없이 드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 속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시간을 주님께 더 드리고 물질도 주님께 더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주님 앞에 더 즐거이 헌신하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과정일 겁니다. 시편 110편 보시겠습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성령이 역사를 강하게 하실 때는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깨닫게 하면은 깨닫게 할수록 성령께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 한번 드셔 봅시다. 역대하 17장 17장 16절입니다. 677페이지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자기를 즐거이 여호와께 드렸다. 로마서 12장도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산제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죽이는 것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들 하옵소서. 아버지들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면은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하나같이 헌신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 자기 일생을 다 바쳤잖아요. 모세도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서 명예도 포기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이집트의 모든 포화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성경에 바울사도 보든지 누굴 보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한 모든 사람들은 한 마리의 생선으로 다 잡아바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또 하나가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성경에서 이 뱀하고 정갈이 보통 연결돼 사용되는데 이 알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뱀과 정갈을 먼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 줄 때 보통 달걀을 줬다고 하거든. 달걀을 보통 이게 알 준다 할 때 보통 달걀을 쪽을 얘기한답니다. 먼저 한번 여기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뱀과 정갈은, 정갈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뱀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 대조가 이게 알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줬으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불뱀이 물었지 않습니까? 불뱀과 전갈이 마귀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고 없으리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 뱀과 전갈이 바로 마귀 역사 가르치고 있습니다. 뱀과 전갈. 근데 이 여기에 전갈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알을 달라면 정갈 줄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갈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정갈에 쏘이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9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그러니까 이 전갈이, 전갈에게 쏘이면은 전갈이 고통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보통 전바 전갈 한 대 쏘여서는 성인들은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쏘이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갈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이 쏘이면 죽게 만들고, 그리고 뱀과 전갈은 이 사탄 역사가 가르치는 건데 전갈 대신에 알을 주신다. 그 대조입니다. 그 사탄은 이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죽이까지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알을 주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암탉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자, 알을 달라가면 전갈 줄 자가 있겠느냐. 주님은 알을 주신다. 알을. 뱀과 전갈 대신에 알을 주신다. 그 생명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알을 주지 않겠느냐?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생명의 역사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말도 그 암탉이 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셔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맡기신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탄생시키도록 만들고 역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주시면은 그 성령 역사하는 그곳에는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헌신한 것을 깨닫게 해서 아,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내게 더 역사할수록 아,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 나타내시고 그 사람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교회가 분명히 정상적인 교회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알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깨우신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알고 질서를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헌신해야 될 것을 계속 배우고 우리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잖아요.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그것이 성령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역사한다고 해야 어떤 사람 보면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성령 역사하는 것은 떡 대신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고 주님을 더 정확히 깨달아가는 이것이 성령 역사인 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더 희생적이 되고 더 헌신적이 되는 이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탄생하고 새로 탄생하고 성장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성령 역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심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거듭날 때도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더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힘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기대고 그리고 내 사는 날의 비례에서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내 사는 날의 비례에서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25절
네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네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너의 인생은 견고하게 될 것이니 네 사는 날의 비례에서 날들의 비례에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의 도움을 더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주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그는 정말 많은 떡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무려 14권이나 기록했잖아요. 그는 정말 생선 잡아 바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시절에 우리도 이 시대에 구해야 될 것이 구하는 자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성령 계신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또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세계적으로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 주님이 더욱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는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